여러분, 지난 주말 휴일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8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드러난 광주 전남의 수해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언제 다 복구할 수 있을지 주민들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으로 흘러든 쓰레기가 목포 앞바다까지 떠밀려갔습니다. 목포항 인근이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의 예상 진로와 광주 전남에 미칠 영향 자세히 알아봅니다. 광주에서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곡성과 구례에서 주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례의 경우 복구를 하고 싶어도 수돗물과 전기가 끊겨서 주민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례 읍내에 가득 찬 물이 빠지자 흙탕물로 범벅이 된 건물과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물이 넘쳐서 고생이었는데 섬진강 취수장이 물에 잠겨 수돗물이 끊기는 바람에 이제는 물이 없어서 고생입니다.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없어갖고 먹는 물도 없지, 밥에 먹을 물도 없지, 씻을 물도 없지, 화장실도 못 가지. 팔려고 내놓은 마늘이며 양파는 모두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10kg짜리예요. 그럼 보통 석 접 정도 들어가요, 요거요. 석 접 정도 들어간 것이요.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게 어찌게 되겠습니까, 이거. 구례군을 관통하는 서시천입니다. 섬진강으로 빠졌어야 할 빗물이 역류해 하천의 제방을 무너뜨렸고 역류한 빗물과 강물이 그대로 구례군 읍내를 온통 덮치고 말았습니다. 축사가 물에 잠겨 소들을 모두 잃은 농민은 망연자실. 그나마 흙더미에 파묻힌 소를 발견했지만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탈진된 상태죠. 지금 자기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줘야 되는, 물이라도 줘야 되는, 살아나는데 지금 아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혼자 사는 93살의 이 할머니는 집이 떠내려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물도 시를 안 뺄 수 없어요. 지금 돌아갈 집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군요. 네. 산사태가 일어나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은 곡성군 오산면에서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하룻밤 사이 날벼락에 정다운 이웃을 잃은 주민들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전날까지 얘기하고 그러신 대로 왜 네가 지금 죽었냐, 그거지 지금 머리에 넣어. 지난 2-3일 동안 곡성에는 587, 구례에는 541, 광주 북구에는 533mm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10명이 숨지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세균 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섬진강뿐만 아니라 영산강 주변과 광주 지역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을 남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방이 붕괴되면서 수중도시가 된 나주 영산강 인근의 한 마을. 비는 그쳤지만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볏짚을 말아놓은 흰 곤포는 물에 떠내려와 집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물이 빠진 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구를 모두 빼내고 집 안까지 들어찬 흙탕물을 연신 청소해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한해 농사를 모두 망쳐버린 농부의 심경은 망연자실합니다. 아이고, 나 지난번에 89년대에 묻혔는데 그때도 짜그러져버렸지. 집 그렇고 다시 했지. 이제 2년 되었는데 농사도 시방 다 베려버렸고 이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광주 광산구의 한 마을도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재 도구를 빼내고 물로 씻어가며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지금은 집 밖으로 모든 가구들을 빼내는 상태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건질 건 하나도 없어요. 건질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먹고 사는 게 이거기 때문에 뭐 다른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조상을 모신 납골당이 물에 잠겨버리자 가족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유골함 1,800개가 침수됐고 가족들은 업체 측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욕만한 걸로 쫄쫄쫄쫄 떼내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유골이 몇 개인데 욕만한 걸로 한 거야. 아침까지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 천재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하여튼 하늘한테 원망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이 90km에 달하는 강풍도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시속 45km의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오후 3시 무렵이면 부산 부근 해상에 상륙하겠고 오늘 밤이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취약 시간대를 잘 확인하셔야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고요. 지리산 부근은 오후 6시 무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의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서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 예비특보도 오늘 오전 중이면 모두 발효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비바람이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이고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니만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는 주로 광주와 구례, 곡성 등에 집중됐지만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섬진강 인근과 산자락 마을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되어버린 섬진강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고수부지의 정자는 지붕까지 물에 잠겼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 한 대가 강물에 떠다닙니다. 강변도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강가에 정박해 놓았던 작은 어선들이나 시설물은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쓸려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선들 전부 계류장인데 너무 홍수가 커가지고 전부 파손된 상황입니다. 지금 떠내려가고 유실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네요. 그 저 어렸을 적에 말고는 지금 45년 정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호우로 순천과 광양에서만 농경지 57헥타르가 침수됐고 과수원과 비닐하우스나 축산 농가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광양시 다음 면의 한 축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우 때문에 이렇게 종아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어떻게 손쓸 수 없이 주민들은 몸만 대피한 상황입니다. 수위가 만조가 되니까 지금 이쪽 섬진강 수위는 높고 저쪽들은 낮잖아요. 그렇게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 섬진강 쪽에가지고 뜰 쪽은 전부 침수가 됐고 이쪽 안쪽은 이쪽만. 주택 침수도 2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광양 매화마을은 불어난 섬진강 물에 잠겨 주민들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고 바로 한 시간 만에 물이 이렇게 한 무릎 까지 차더라고요. 피해를 더 안 보려고 일단 여기에 이제 물건 같은 거 그런 것 좀 이렇게 보려고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요. 새벽 내내 이제 아침까지 해가지고. 순천 황전과 월등면 주민 40여 명은 인근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주말 순천과 광양의 누적 강우량은 각각 247mm와 86mm로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폭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섬진강의 수위도 내려가 침수 피해를 당했던 마을은 복구 작업을 시작했고 철도 침수로 중단됐던 익산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열차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영산강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학원 배수관 문이 개방되면서 목포항이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제거 작업이 시작됐지만 쓰레기 양이 워낙 많아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상류에서 떠밀려온 수천은 물론 스티로폼과 페트병, 플라스틱 등 각가지 종류의 쓰레기가 섬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요. 예,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빨리 치웠으면 좋겠네요. 목포항에 쓰레기가 밀려든 것은 지난 7일부터 영산강 하구둑 배수 관문이 개방되면서입니다. 초당 8,000톤이 넘는 빗물이 유입되면서 하구둑 숨은 13개도 썰물 시간대에 열려 지금까지 5억 톤이 넘는 강물이 방류됐습니다. 강물과 함께 쓰레기까지 산더미처럼 떠밀려 내려오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시도 청소선 세척과 공공근로인력, 군부대를 동원해 쓰레기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쎄 워낙 많아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오늘 중으로 여기 국제해역터미널하고 저쪽 그 내양 쪽에. 하지만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목포항 쓰레기 제거 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돼 상당 기간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지난주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게 이유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외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한 비서관이 5명이죠. 각자 맡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청와대에는 비서실 이외에 정책실과 안보실이 있습니다. 비서실 산하에 5개의 수석보좌관이 있는데요. 정무보좌관의 경우에는 국회와 야당, 자치발전을 담당을 하고 민정비서실은 법무부와 공직기관, 친인척 비리를 담당을 합니다. 시민사회와 국민소통실은 시민단체, 국정홍보를 각각 담당을 하고요. 그 외 인사수석 등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밝힌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굉장히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점상으로는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네. 지금 호우 피해가 굉장히 지금 수습 국면에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 사의를 발표한 것이 좀 시기와 관련해서 일부 수석 보좌관들과 좀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동안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는데 이 논란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강현석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가 철회를 한다라는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종합이라는 말은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의 용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일까요? 예, 대통령과 조율 없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사의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오늘 오전 10시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에 있었을 때 2003년과 2005년 대통령과 민정수석 그리고 시민사회수석 그 재임 당시에 일괄 사의 그 표명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에는 모두 반려를 했지만 2005년도에는 순차적으로 사의를 수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와 동일한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임론에는 공감을 하되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기 위해서 일괄 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참모들의 사의를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청와대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청와대 예상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호우 피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철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침수 피해 수습 국면에서 이제 일괄 교체는 이제 부당하지만 순차 교체로 아마 가닥이 될 것 같습니다. 책임론은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체 범위를 순차적으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인사와 관련해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사실상 교체가 확정적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미 후임자가 함합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과 뭐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지금 함합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이 뭐 내각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어떤 인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개각은 굉장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종합적인 책임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만 교체를 하고 그 정부 내각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꽤 모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교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아마 교체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유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가지 변수는 내년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그 언급이 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아마 교체 대상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연도교가 도내 곳곳에 놓이면서 자원봉사자들도 보다 쉽게 섬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에 활력을 더해주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묵직한 배낭을 맨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가벼운 인사 뒤 섬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묻어납니다. 외국인분들과 같이 함께 이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처음인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좋은 시간을. 방학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것보다 겪어보지 못한 일상을 접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도 느껴집니다. 매년 여름 국제 워크캠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목적은 문화교류와 자원봉사. 2주 동안 마을 곳곳에서 진행될 환경 보호와 일손 돕기 등 체험 활동은 물론 섬만이 갖고 있는 이색적인 모습도 이들에게는 담아가고 싶은 교훈들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 장소가 섬마을로 지정돼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because since I will be here only with Koreans, so I think that I will understand deeper the Korean culture and I would like to get along with all my teammate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100년 전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시작된 소규모 모임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섬까지 이어진 것도 주목됩니다. 무태서만 이뤄져왔던 행사가 섬으로 확대된 건 올해 초 개통된 다리가 한몫했습니다. 접근성이 나아지다 보니 다양한 활동들이 섬에서 가능하게 됐고 낯선 이들의 의미 있는 방문이 주민들의 환대 속에 거듭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학생들의 열정에 지역에 착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섬에 대한 팀적 거리감을 좁히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섬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로질러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점차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삶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함평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비빔밥이죠. 함평군이 이 생비빔밥을 육성하고 또 신선한 재료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평의 한 비빔밥 전문 음식점. 오전 11시가 조금 넘자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먹음직스러운 한우 생고기를 넣은 비빔밥이 상위에 오르자마자 금세 사라집니다. 한평 비빔밥이 유명해서 왔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생비빔밥을 먹기 위해 전국에서 손님들이 한평을 찾으면서 점심시간이면 식당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섭니다. 생비빔밥 식재료를 신선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식재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평군 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물론 양파와 고사리 등을 판매합니다. 관내 비빔밥 판매 식당에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함평 지역 20여 개의 비빔밥 판매 음식점과 간담회를 통해 저희 식재료센터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생비빔밥 식재료센터는 농가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해 판매 품목을 늘려가고 앞으로 학교 급식에도 납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평의 대표 음식인 생비빔밥 식재료센터가 개장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은 발열과 기침이죠. 국내 연구진이 많은 사람 속에서 누가 기침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는 물론 산업재해 예방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한 남성이 기침하자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기침 인식 카메라는 기침을 다른 소리와 구별해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음향 카메라에 적용돼 마치 열화상 카메라처럼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이번에 개발된 카메라에는 마이크 100여 개가 내장돼 있는데 기침이 어디서 났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음악이나 잡담처럼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기침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구별할 정도로 민감한데 정확도는 90%에 달합니다. 기존의 그 이미지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을 기침이다 아니다 분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항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병원에서 24시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특정 소리를 인식시켜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나타나는 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장소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소리를 통해서 이런 그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팀은 국내 기업과의 공동 개발로 빠르면 1년 안에 제품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호남대학교가 조선대에 이어 2학기 등록금 감면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호남대는 수년 동안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장학금 지원 형식으로 2학기 등록금의 11%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대도 광주 전남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11.5%를 감면하기로 해 광주 전남 지역 대학으로 등록금 감면 확산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가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지원과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신고 대상은 여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으로 유족은 물론 경험자와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전라남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구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타구 탐재 밖으로 양의지 선제 투럼 사구 스트레이트 볼넷 밀어내기 볼넷과 함께 투수 옆으로 빠지고 외야로 굴러가는 안타 2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는 3루에 멈춥니다 이명계 1타점 적시타 2볼 1스트라이크 주자는 스타트 그리고 2루 먼저 1루까지 연결됩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먹힌 타구 떨어집니다 이명계 안타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의 이명계 이제는 스코어 6-1 앞서갑니다 NC 다이노스 내주자 이상호 왼쪽 깨끗한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이상호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권희동의 1타점 적시타 7구 몸쪽 먹힌 타구 유격 스태쉬 잡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한 점을 더하는 NC 다이노스 8-1 됐습니다 몸쪽 빠른 볼 높게 뜹니다 1루수 우창민 선수가 라인 위에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였습니다
현재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현재 제주 남쪽 해상에서 시속 45k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무렵이면 부산 부근 해상에 상륙하겠고 오늘 밤이면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취약 시간대를 잘 확인하셔야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고요. 지리산 부근은 오후 6시 무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예비특보도 오늘 오전 중에 모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전남 여수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비바람은 강해질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비교적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인 이만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초속 10에서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광주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의 낮 기온은 29도, 진도의 낮 기온도 29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네, 오늘도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